여러분, 내 방송 켰는데 켜지 말 알려주세요. 일단 라이브 예스. 기본적으로 켜졌다 켜졌다. 근데 맞아, 우리 집 장비해서 역캠 한 명 더 방송할 수 있어요. 그쵸? 이미 세팅이 두 개예요. 딴 게 아니라 이미 두 개예요. 이미 제가 이미 거실에 세팅이 하나 더 있어요. 컴퓨터 이미 두 개예요. 이미 헬로. 하이. 너무 신기하다. 카메라 두 개를 써도 렉이 안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원래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 둘 다 다 쓸까? 아니, 날마다 다를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 좀 날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둘 다 이렇게 뺐어요. 아, 둘 다 지금 안 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어머 세상에. 둘 다 뺀 거예요. 어머 세상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빼놓고 일단 보여주고 괜찮지? 어때? 일단 강요를 해. 괜찮지? 어 볼만할 거야. 어, 이렇게 강요를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유캠을 안 쓰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He hates UCAM too. 아 유캠 안 돼. 그리고 안 쓰면 얼마나 쾌적해. 어, 렉이. 아니 렉이 안 걸려야 되는데 렉이 걸린다고. 어? 그 이상하잖아. 어? 아, 근데 저거 삼식이 렉 센터 보내면 해줘요? 예, 곧 AS 받아야지. 아, 해줘요? 산지 얼마나 됐다고 저거? 근데 제가 박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뭐, 그 다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정품 그 등록을 안 하면은 AS가 1년. 아, 무상 AS는 1년. 네. 아니면 다 유상. 근데 저거 얼마나 올라나 모르겠네. 또 걸린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릴 바에 하나 사는 게 낫지. 다르구나. 아, 나는 저거 야, 어떻게 귀찮아. 고치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어, 일단 아 근데 아저씨 손님이라고 아, 세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아 진짜 아, 나 왜 이렇게 이쁘냐 오늘. 본인 피셜. 본인 피셜. 본인 피셜. 마이크가 안 된대요. 본인 본인 피셜 마이크가 안 된대요. 원래 쓰던 마이크래요 이게. 이게 블루버드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30만원인가? 어. 20만원인가? 비싸지 그러면. 근데 이번에 50만원짜리 마이크를 샀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블루버드인데 어 이게 캡틴 티모 온 듀티 버리의 클레 그 뭐야 소리가 이상했대요. 마이크가 이상하고 소리가 엄청 크게 째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마이크의 문제인 줄 알고 내가 봤을 때 이거 꼽아도 잘 될 것 같은데 어 이거를 휙 버려버리고 좋은 놈으로 요 놈의 두 배가 되는 요 놈의 두 배가 되는 녀석 더블 프라이스 어. 아이야 더블 프라이스. 아 보통은 이거 이렇게까지 어,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거를 어제 샀다는 거예요. 어제 샀다 그랬죠 이거. 어제 샀대요 어제. 어제 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그냥 산 거예요. 어, 안 되네 마이크 이거 오래 썼으니까 얘 그러면 얘가 문제겠구나 하면서 다른 문지랄 그냥 부쩍. 바로 돈지랄이다. Same mic for double price. Same mic brand but double price. So this one is 어... better. 이거 비싼만큼 예, 이게 훨씬 좋겠죠. Much better but good quality maybe.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이 다이소 5,000원짜리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은 어, 똑같다는 거? 어. 이어폰 소니 어, 이어폰도 있는데 이어폰을 어, 다이소 5,000원짜리로 듣게 되면은 똑같다는 거? 그렇다는 거!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얘가 저도 얘가 낫네요. 낫기는
그 큰 거예요? 네. 그걸로 봤어요. 200D, 200D2에 지금. 말도 안 된다. 지금 얘랑 얘 사이 간격의 갭이 한 못해도 100만 원은 차이 날 텐데. 그래요? 50만 원 이상 차이 나죠? 이 사이가. 그러면 이 친구를 거실로 빼는 게 낫겠네요. 얘를? 네. 아니 렌즈를 사면 얘를 써야 되니까 어차피. 얘는 메인으로 쓰고. 네. 얘는 당장에 쓸게 아니니까 아니면 얘를 그냥 AS 보내고 얘는 AS 보내서 네. 보면은 다시 써도 되고. 네. 그리고 저기서 방송하면 멀잖아요. 네. 머니까 오히려 크롭이 나올 수 있어요. 좀 그래도 가까이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네. 너무 쫙 멀리 있으면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얘가 확대도 해주고. 아니면 여기서 카메라 두 개 쓰고 하나 또 사? 아니요 저기 웹캠을 보내버리는 여기? 거예요. 여기 네, 저거 저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저기 그냥 저기 어차피 섹시하게 누워 있으려고 하는 데라서 어차피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저기 웹캠으로 가는 거죠. 그럼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왜요? 그래도 아니요 아니요 메인 여기서 카메라 두 개를 써서. 이렇게 막 댄스할 때 이걸로 써도 되고. 아니 솔직히 이렇게 쓰면 좋긴 한 좋은데. 네. 아 이렇게 할게요. 원래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성공한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방송 하나 원 스트림에 투 DSLR 카메라 쓰는 방송이 제가 알기로 있어요? 차민조님 말고는 제가 못 봤거든요. 차민조님 그러니까. 오빠는 왜 쓴대요? 아니 거기는 스튜디오니까 아~ 각 룸마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거기는 그럴만해요. 왜냐 거기는 방송국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개인 방송에서 카메라 두 대를 쓰는 것도 신기한데. 이야 대단한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인캠 하나 하고 메인캠 하나 서브로 하고 서브로 약간 네. 각도 다르게 하고 서브 하나 네. 하고 왜냐면 이게 얼굴이 너무 이쁘니까 그럼 저 아무래도 토크할 때는 더 이쁜 캠으로 쓰고 얘는 약간 합방용. 얘는 이제 누가 왔다 합방 좀 넓은 게 필요하고 근데, 춤 추고 할 때 이 렌즈를 계속 쓸 거면은 네. 써도 돼요. 그러면은 합방용으로는 솔직히 쓸만해요. 네네네. 왜냐면은 합방할 때는 네. 오히려 F값을 올려야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F값이 얘 지금 엄청 낮잖아요. 네네네. 낮으면은 같은 선상이 없으면은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쵸. 야 심각한 Happy 거 Happy Valentine. 야 너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MF로 바꿨어요 수동으로. 어차피 크게 이동 안 하니까 일단 수동으로 바꾸긴 했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낫죠? 힘들다. 아니면은 저기다가 그냥 폰방 세팅을 해줄까요? 차라리? 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 오! 여기는 어차피 이제 메인 스테이지고. 네. 그럼 저기 웹캠 폰방. 그쵸? 네, 둘 다 쓸 수, 쓸 수는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있다가 뭐 갑자기 오늘은 쿡방이 하고 싶어. 네. 그럼 이걸 그대로 들고. 네. 그 저기 책상 위에 이거 놔두고 하다가 그걸 그대로 들고. 이제 부엌으로 가는 거지. 방송은 계속 되고 네.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다시 돌아와서 3분을 한번 하고 싶으면 한번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쓰면은 될 것 같긴 해요. 한 방송에 2 DSLR. 원 스트림에 2 DSLR은 제가 생각만 하고 있었지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두가 안 났거든요. 왜냐 카메라를 두 대를 놓자니 네, 그때 그 한참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트위치 아이돌 그거? 그거 할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려고는 했거든요. 카메라를 한 제가 또 누구예요? 트위치 아이돌이잖아요. 트위치 넘버원 아이돌. 그렇긴 해. 네. 아, 부정을 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고
그 소리가 엄청 크게 잡혀 있어요. 그냥 소리가 엄청 컸어요. 지금도 소리를 엄청 많이 줄여둔 거거든요. 혹시 잠깐만요.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노래가 얼마나 노래는 어때요 지금? 아 참고로 지금 이거 근데 스테레오 그러니까 저거예요. 뭐야 믹스 루프백으로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플릿의 설정이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루프백을 싫어하거든요. 저 루프백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장치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스크탑 오디오 스피커랑 마이크가 원래는 분리돼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스피커 따로 마이크 따로 조절하는데 이렇게 루프백을 하게 되면은 그냥 하나로 조절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옛날 방식? 옛날 아프리카가 예전. 옛날 아프리카는 오디오 장비를 하나밖에 선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를 내보낼 건지 마이크를 내보낼 건지 하나만 해야 돼요. 못해요. 두 개 선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이크랑 스피커를 합쳐서 한꺼번에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OBS는 많아요. 뭐가 되게 많아요.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옛날이니까. 일단 둘 다 빼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뭘 둘 다 빼요? 육캠 없이. 아, 육캠. 개인적으로 예, 요새 제 별명이 하나 생겼거든요. 육캠 살인마라고. 빼놓고 안 건데 빼면 컴퓨터가 많이 나와줘요. 뭐 이 정도면 이용만한 거라고. 하나만 넣어볼까요? 뭐 둘 중에 뭐 넣어볼까요? 저는 쓰게 되면 애매하네. 이제 만약에 춤추게 되면 이걸로 춤출 것 같아요. 넓으니까. 넓어서? 네. 옛날에 저걸로 춤춰보는데 너무 구도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쵸, 조금 가깝다. 네. 이걸로 추려면 이제 주로 2분할 혹은 3분할로 네. 풀캠으로는 추기 조금 힘든 네. 거예요. 아무래도 얘 풀캠 잡으면 지금 얘니까 지금 풀캠으로 잡으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지금 저 뒤에다가 빼놓고 해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소통하기 좋겠다. 네. 약간 조금 좁다고 해야겠죠? 네. 어쩔 수 없어요. 30mm라 저보다 더 넓은 거예요. 보통은 저거 하면 한 16mm, 18mm 정도 있어요. 그러면 얘 절반이니까 네. 훨씬 넓죠? 한, 네. 한 요만큼씩 더 볼 거예요. 메인캠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잠깐 빼고 방제 적어놨잖아. 누구 시즌이라니. 방제 아저씨 손님 적어놨잖아요. 바보들아. 닉네임 아저씨 손님이에요. 아저씨 손이고 제가 님을 붙인 거예요. 아저씨 손님. 그래서 상당히 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고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약간 아리까리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닉네임인지 모르고 진짜 아저씨 손님 왔다는 줄 아 그래요. 아 근데 약간 그것도 노린 것도 있어요. 아저씨 손님 왔다. 아저씨 손님 그러니까 아저씨가 왔다 이거예요. 아저씨. 몰래 온 아저씨 손님. 웃겨. 지금은 이제 넣은 거. 어디에 넣은 거예요? 여기 메인. 아, 네, 좋아요. RP에다가 넣었어요. 네, 네, 네. 좋아요. 아, 정말 알겠다, 차이를. 좀 느껴져요? 네. 손가락 같은 거 움직임이 확실히 차이가 네. 좀 많이 나요. 아, 진짜 빼야겠다. 여기다가요? 어? 아니, 여기다가 아... 그거를 하자고요. 그건 무슨 구성이었어요? 장비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어떤 장비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하나당 캡처보드가 지금 하나씩 몰려있잖아요. 네. 이제 캡처보드가 큰 거 하나 있어요. 네 개를 한꺼번에 받는 거. 아~
가지고 그 약간 방송국에서 이렇게 풀캠 네. 하다가 뭐 여기 서브 잠깐 나와서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거 뒤에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이런 거랑 오 너 왜 거꾸로 있니? 스파이더맨. 스팀덱은 보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잘 안 쓰게 돼서 다 화면 전환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냥 화면 네. 전환으로. 네, 원래 막 이것저것 넣었는데 그 리액션 누르면 그 노래도 네. 나오면서 계속 화면 바꾸는 세팅이었는데. 노래는 없네요. 노래는 그냥 웹으로 틀어요? 아니 하나 넣어놨어요. 하나 넣어놨어요. 네. 아 여기 있구나. 네. 요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오 이거 잘 해셨네. 저걸 하나하나 저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노가다예요 솔직히. 그쵸. 그래가지고 리액션 짜는 게 진짜 노가다예요. 왜냐 캠 이 노래가 10초 이상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2분할 뭐 3분할 해야 될 텐데 너네 왜 다 까꿀로 돼 있냐? 희한하네. 어떻게 들고 온 거지? 여러분 오늘은 소통 좀 불가능입니다. Today communication is very very difficult because I want to focus on setting just a CCTV cam, right? Hi, hello, hello. 오늘은 진짜 여러분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나 어제 울었어. 어제 막 울었대요. 안 돼가지고. 나 진짜 너무 인생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 슈어 두 유어싱. 땡큐 캐스디. 아 그러면은 근데 원래 이렇게 놓는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3분할하고 2분할은 좀 이따가 다시 세팅. 아 네네네. 그건 금방 하니까. 네네네네네. 얘가 근데 왜 이렇게 살짝 나가 보이니? 아 맞다 일부러 나가겠지. 너 이렇게 하면 선명해졌다. 그러면은 둘 다 약간 비슷하게 선명해졌을 거예요. 지금. 네. 확실히 얘가 약간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분홍빛?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 네. 아 그러네요.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살짝 분홍 그 빨간 계통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빼야 될 것 같아요. 저 딱 그냥 하얘 보이고 머리 까매 보이는 게 좋거든요. 얘 너무 분홍한 거. 안녕 안녕. 동생 왔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세팅 중입니다. Don't worry about it, it's very easy to enjoy setting there. Yes, thank you. It's so difficult and important to me. 맞아요, 여러분 아저씨손님 방송하면 볼 수 있어요. And you can check my stream scene. His stream. Search his stream with my title. 왜 웃지 말고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문제는 명확해요. 사기는 사야 돼요 확실히. 네, 렌즈는 확실히 사야 되고. 근데 렌즈 그냥 빼고 끼면 되는 거라. 네. 그쵸. 네. 그거는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죠. 해봤어요? 네. 괜찮죠. 네. 저 그냥 그거 한다고 오늘 해주신 세팅이 변경되는 거라. 아니죠. 렌즈만 바꾸는. 네네네네. 근데 렌즈를 바꾸고 요거를 좀 만져야 돼요. 요 리모컨을 좀 손을 대야 되는데 그거는 그만해 줄 수 있으니까 하고 하나 사서 여기다 꼽는 거 하고 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을 여기서 한번 바꿔볼게요. 스트림 믹스를 지금 끄고 네. 껐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만 올라와요. 보면은 마이크를 둘 다 한번 보실게요. 어떻게 안 되네? 지금 따로인가? 48분
마이크 지금 음량을 아예 다 줄여버렸어요. 두 개를. 그러면 마이크는 안 올라가죠. 아예 안 올라가요. 마이크 따르고 소리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음소거 한 사람 똑같이 있는 거죠. 아,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이게 이랬어요 어제. 처음에 이랬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잡으려고 제가 울고 불고 이거 잡고 방송 킨 거였어요. 멀리 살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동네에 있으니까 그치, 대한민국 다 한 동네지. 대한민국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뭐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맞지 맞지. 믹스로 바꾸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바꾸는 거야. 진짜 이 오인패가 좋긴 좋거든요? 시트네이션도 그렇죠? 주실 수 있으신가요? 투네가 왜요? 아 투네 그 뭐더라? 투네이션 미션 걸잖아요. 두세 개 뜨면은 잘려있어요. 그 위젯이.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 투네이션 미 이게 퀘스트 한 개만 나와요. 고마워요. 위젯이 잘려버려요. 페이즈맨 솔루션 땡큐. 너무 자세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잘 나올 수도 있나? 근데 이거 테스트 해보려면 퀘스트를 몇 개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근데 저 지금 OBS로 바꾸고 있거든요. 두 개가 잘려요. 안 잘려! 이거 OBS니까 안 잘리는 거 아닐까? X스플릿에서 잘렸었거든요. 왜요? 저 동기세예요! 왜요? 동기세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려요. 대박. 안 잘려. 와 신난다. 오빠 이거 안 잘리면 성공 아니에요? 저 성공 누를게요. 아싸. 아 퀘스트 실패 눌렀네. 아 에바야 진짜. 헐. 아, 네, 한 칸밖에 안 나왔어. 맨 위 한 칸밖에 안 나왔어. 아 진짜 이거 사람이에요? 이거 해놓고 실패. Are you person? 누를만 하지. 아저씨 자주 와주세요.
아싸. 아니, 안 그래도 얘기 고라 오빠가 내가 바로 사는 걸로 알지. 당했다. 당했다. 고라빠 감사합니다. 여오빠 네가 사람이냐? 진짜 실망했다. 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오 나는 테스트니까 아 한 세 줄 이상 더 나오겠지 했는데 갑자기 뭐 수락을 눌러버리네. 오 나는 수락 누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멍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얍 하더니 수락 땅땅. 근데 여기서 실패 누름. 부조 오빠 땡큐 고마워. Yes sir. Thank you, kiss me. Thank you. 아 웃겼네. 사람이 이 문제다. 채팅에서 기계나 프로그램을. Thank you. Happy Valentine's Day. Happy Valentine's Day. Body love. 항상 보면 기계는 웬만하면 정상이에요. 버스 설정이면 당장이 임시로 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게 아닌가. 빡치네. 야 그거 하면 그게 스트리머 자존심이요? 해줘야지. 그게 역캠이 역캠 자존심인데. 진짜 허탈하게. 이야. 돈의 소리를 줄일 수 있나요? 내가 줄일까요? 내 잘못인가? 내 잘못이었네. 줄였다 휴대폰으로. 해피 빈파데이 love the song. Thank you, boys. 고마워. I'm gonna streaming more after dawn setting. 오늘 세팅 다 끝내고 새벽에 방송할게요. 세팅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나 오늘 한 12시에 집 가실 수도 있어. 아까 진짜 개웃겼다. 아까 그래서 이거 왜 렉이 걸리지? 이러고 이제 보셨는데 이랬어. 자비스 링 Thank you so much for your 71상 Happy Valentine's Day. 이거 이래가지고 몇 개 지워가지고 공간 확보했어요.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컴퓨터 소음이 조금 있는 편인데 소음 억제 플러그인이 지금 현재 안 깔려 있어서 그거 지금 깔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나이스. 소음 억제 플러그인. 노 노이즈 플러그인. 진짜 처음에 아니. 아 나 야동 이걸로 안 봐. 없어. 엑스스플릿으로 일단 방송을 하는데 소스를 하나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려고 딱 만졌는데 갑자기 안 움직여요 컴퓨터가.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때부터 이 컴퓨터가 안 움직여? 라고 사양을 딱 봤어요. 사양을 딱 봤는데 3900X에 2080Ti예요. 3900X면 아무리 해도 CPU도 많이 남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많이 남아 돌아야 정상인데 안 남아 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거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는. C 드라이브가 아주 그냥 한 이 정도. 아 나 야동 안 본다고요 이걸로. 누가 여기 누가 방송 컴퓨터로 야동을 봐요.
누가 그래 누가? 아 어쩐지 폰이 두 개 있더라. 그리고 방송 폰이거든요. 어쩐지 폰이 두 개 있더라. 투 No, I'm not watching. 아, 투 스마트폰. No, I'm not watching. 화면이 넓으니까 그걸로 보겠지. 아 맞다. 컴퓨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도 하나 있어요. 맞아요.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저기도 그래서 세팅 봐야 돼요. 오신 김에 부탁을 좀 드렸죠. 이 정도면은 내일도 와야 될 일이에요. 어떡해. 아니 오는 건 딱히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 네. 저는 상관없는데. 어쩐지 문제가 많다 했어.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컴퓨터를 딱 틀자마자 든 생각은 아, 한번 밀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 있어요. 보통은 제 컴퓨터였으면 진작 밀어버렸을 테지만 밀면 또 괜히 진짜 밀면 편하죠. 편하긴 한데 이게 그게 있어요. 한번 이제 슬슬 이제 지금 고장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 컴퓨터가 느려져요. 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컴퓨터가 렉이 걸리고 안 되다가 종국에 이제 종착지에 다다르면 이제 컴퓨터 안 켜지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지워가면서 올라오는 것보다 그냥 새로 깔아서 내가 원래 썼던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받아서 다시 까는 게 훨씬 빨라요. 빠를 수는 있지만 네, 그 까는 과정이 너무 귀찮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그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이제. 설마 포맷 해놓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그거 되게 귀찮은데. 그리고 뭐가 있었는지 저는 다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시키진 않을 거예요. 설마 제가 그걸 시키겠어요? 포맷 해놨으니까 알아서 깔고 전 가볼게요 안녕 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하고 싶으세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밀어 갑시다. 포맷 뭐 지금? 지금 포맷 아니 오늘 방송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하려면 조금 시간 걸려요. 이거는 하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제가 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쉬거든요. 네, 목요일날 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차라리 목요일날 넉넉하게 하는 게 아, 네. 오, not today.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보통 0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진짜 빨리 끝나면 한 2시간? 넉넉 잡아서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뭐 이것저것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안 할래요? 아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 컴퓨터 한 대 더 있다니까요?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어 어?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으면 뭐해? 저걸로 방송해야지. 어? 너무 어렵다. 방송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는 널려 있어요. 나 이런 집 이런 집은 정말 좋은 집이에요. 네, 정말 네. 좋은 집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컴퓨터 언제 샀어요 혹시?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좀 오래됐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그 이후로 혹시 2년? 이 컴퓨터를 손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네. 썼죠. 네. 그 하드인가 뭔가 사야 되는 거 지금 시킬까요? 그건 그냥 쿠팡으로 시켜도 돼요. 네. 뭐라고 쳐요? 요즘은 무슨 하드가 좋을까? 웬디? 웬디로 할까? 웬디 4테라짜리 하나 방송만 하는 스트리머 방송만 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저 진짜 방송 근데 보통 방송, 다들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없어요. 방송 쉬는 거 난 그래서 그게 제일 신기해. 인생에 낙이 없어. 컴퓨터를 잘 몰라요.
컴퓨터를 잘 아는 편은 아니죠. 모르죠. 컴퓨터를 잘 모르죠. 네. 컴퓨터를 모르는데 방송을 켜. 난 그게 더 신기해. 방송 시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 아니 컴퓨터를 모르는데 방송을 어떻게 해? 와, 난 그게 더 신기해. 하드. 웬디 하드. 이거 웬디 하드. 요거 링크로 보내줄게요. 아 네. 지금도 혹시 마이크에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요? 하드디스크 비싸구나. 11만 6천원 11만 7천원 난 와우가 아니니까. 내일화 도착. 근데 이거 사면 컴퓨터 뜯어야 돼요? 네 이제 연결하려면 컴퓨터를 뜯어야죠. 바로 구매. 지금 이제 플러그인을 집어넣었어요. 그 이제 잡음 제거 플러그인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내일 화요일 도착. 지금 좀 울려요? 렌즈. 자, 지금 이제 지금도 좀 울리나요? 소음이 안 잡혀요, 아예? 근데 세긴 세다. 아, 팬 소음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소리가 지금. 근데 저도 들려요. 선풍기 소리가 확실히 크긴 커요. 오, 이 컴퓨터가요? 네, 지금 그냥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도 소리가 조금 커요. 팬속을 좀 낮추긴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크기는 해요. 근데 맞아, 여기는 이건 그냥 모바일 방송이라 얘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지금 마이크 잠깐 볼게요. 지금은 혹시 어때요? 손 잡혔다는데요? 마이크 굿. 저기 채팅. 공간 울림은 있네요. 근데 여기가 넓어요. 그게 없어요. 그 뭐라 그래야 돼? 룸 어쿠스틱이 돼 있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도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지금 가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울려요. 아 진짜 그만 듣고 싶다 이거. 진짜 어제 진짜 나 이거 진짜 하루 종일 들었거든. 그래서 그래. 하루 종일 들어가지고. 자. 오. 얘로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볼 건데 얘로는 그래도 좀 괜찮을 거예요. 이 녀석은 그래도 이제 다이나믹이니까. 그래서 원래 약간 이런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는 요걸로 쓰는 게 좋기는 해요.
이거를 토크로. 근데 얘는 노래 부를 때만 쓸 것 같아요. 안녕. Thank you, Rordy. Rordy, for the gift of 36 minutes.지금은 혹시 마이크가 얘도 조금 살짝 가까이에서 얘기를 하면 하드가 빨간색일 때 탈출하셨어야 합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엄청 크죠? 한 한 이 정도까지는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소음 제어가 잘 안 될 정도로 좀 커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너무 또 낮춰버리면 지금은 또 이제 거의 안 들릴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지금 이렇게 마이크에 지금 가까이 대고 얘기하면 그러면 잘 들리죠. 지금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가까이 이렇게 하면은 잘 들리긴 해요. 다만 이렇게 하면 얼굴을 다 가리죠. 요 마이크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 박스 버려가지고 AS 못 받을 것 같아요. 무슨 박스? 저 시그마 렌즈요. 아 렌즈? 네 새로 사야겠어요. 렌즈 박스를 버렸대요. 그러면은 유상으로 AS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 하려나요?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난 또 과일이라도 썰어오는 동안 알아. 와, 나 진짜 대놓고 쓰레기 만드네. 오, he set up your ASMR mic too. 아... 이걸로 얘기하면 약간 비슷하게 아우 에스컬레이터 그걸로 얘기를 하면은 가까이서 네. 얘기를 하니까 가까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비플이에요. 저희 방송에 오신 걸 웰컴 웰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지금 이 마이크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마이크를 또 사? 이거 혹시 어디서 이거 쿠팡으로 산 거예요 혹시? 왜 환불하게요? 환불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죠. 아니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왜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원래 마이크랑?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나 전 그거 쓰고 싶은데 큰맘 먹고 샀는데.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아주 잘 들릴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나요? 얘 괜찮거든요? This mic was fine. But I 원래 쓰던 마이크요? 원래 쓰던 마이크. 달라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가까이 썼어야 되는데 전처부터 계속 그래요? 원래 쓰던 게 더 또렷하다고요? 아, 난 진짜 사람 새끼인가? 돈을 나는 진짜 자, 이상한데. 지금 이제 이거는 폰방으로 체크하면 안 되지. 응. 저기 여기 아저씨 손님 방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캠 화면 나가고 있거든. 컴퓨터 그걸 봐야지. 자, 지금 다시 원래가 아니지 새로 산 마이크로 돌아왔어요. 이거 지금 빠졌죠? 새로 산 마이크로 돌아왔거든요? 아, 얘로 해야 되겠다. 얘에서 같이 안 되겠다. 아. 자. 아, 이거. 팬텀 파워를. 자, 지금. 마이크 테스트 할 거예요.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자, 이걸로 한마디 해주고 이걸로 한마디 할 거예요. 자, 요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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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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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요.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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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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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비싼 게 더 좋다 해주세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룸이 안 돼 있는 이상 가까이서 얘기하는 게 지금 거의 한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거 콘덴서잖아요. 얘는 심지어 콘덴서인데 네, 이렇게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혹시 카메라 화면에 비치는 건 어때요? 굳이 그래야 된다면 된다면? 네, 저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야 된다면 이게 원래 쓰던 마이크예요. 근데 진짜 저랑 시청자들은 그동안 다 마이크가 오래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구애를 했었죠. 일? 아저씨, 돈을 하나 주세요. 참고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모든 돈에는 저한테 안 들어옵니다. 이 녀석을 가까이에서 얘기를 이 정도로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네, 그러면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안녕, 안녕, 안녕. 잘 들려? 잘 들리냐고. 잘 들려? 잘 들리냐고. 너 약간 잘 들려? 잠깐만 한 이 정도. 잘 들려? 울려요? 울리는 거는 방이 좀 넓어서 그럴 수밖에 없대요. 결론은 뭐다? 지금은 좀 가까이서 해야 된다. 어차피 비싼 마이크니까 간지나게 가까이 화면에 비칠게요. 이거를 산 이유 뭐다? 나는 50만원짜리 마이크를 바꿨다. 보여주기 자기 과시. 돈 존나 아깝다.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뭐 살 때 네, 여쭤볼게요. 얘기하고 사요. 네, 물론 여쭤보고. 지금 정작 사야 될 거는 그거잖아요. 렌즈. 자, 그러면은 더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차. 꼬여있냐? 아니 마이크 케이블 선정리 안 돼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아니 선정리 저는 빡빡하게 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이거 선물 받은지 어제 선물 받았죠. 자 이거 그러면 팔아요. 그럴까요? 베리 에디션 마이크 이거 삽니다. I'm selling this mic. Who wanna buy this? 누가 살래요? 얼마에 팔지? 원가 좀 알아보세요. 얼마에 후려칠까? 얼마에 팔까? 여기에 뭐 이게 근데 더 비싸게 팔고 싶어. But I wanna sell more expensive because this microphone including my team. 당근 1,000원요 내고 감사. 집에 뭐가 많어. 겁나 많아요. 또 마이크 다른 마이크 떼오셨네. 아니 노래방을 yes, 스핏 노래방을 차려도 되겠어. 그죠. 노래방 뭐 집에 이런 것도 있고. 아, 성격이 좀 그래 사자 이거. 저 지금 렌즈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떤 렌즈? 어디 걸 렌즈? 이거? 그 너무 고민되네요. 너무 고민돼요. 근데 왜 하시는 거지? 그래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지금 고쳐가지고 마이크 잡은 거죠 어쨌든 마이크. 네 잡기는 잡았죠. 잡았는데 이제 캠이 또 문제예요. 몇분 전에 물어보고 사라고 일단 하드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하드 그거 11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주문했어요 내일 온대. 근데 그거는 컴퓨터 뜯고 해야 되는 거라 일단 그거는 충분히 네, 금방 하고 금방 한다고. 렌즈를 기왕 그러면 좋은 거 카메라 쓰는 김에 좋은 걸로 갈까요? 좋죠.
아니요, 렌즈만 사면 돼요, 렌즈. 근데 지금 렌즈 둘 다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누구? 바로 나. 근데 저 진짜 너무 사고 싶어요. 그만 스트레스 받고 싶어. 렌즈가 지금 검색해 주신 게 200만 원? 나오겠다, 그쵸? 그러겠죠? 전 돈을 대체적으로 믿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물건들은 돈값을 한다. 비싼 이유가 뭐냐? 비싸기 때문이다. 돈값 하긴 해요.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카메라 두 개가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게. 베리야, 우리가 돼지만 주워서 오빠 일단 나 지른다. 일단 지른다. 소서 내가 뭐 말을 못 하거든. 월판 불변이라고요? 아 이쁘잖아. 역캠 조명도 있고. 이것도 있어. 358,630원이요? 360을 대워 그러니까, 렌즈에? 그러니까 렌즈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게 있다. 렌즈 프라이스. 제가 이래요. 비싼 렌즈를 그냥 비슷한 렌즈들을 그냥 막 떨어뜨려요. 근데 이건 내가 칠칠 맞아서. 렌즈 프라이스 what the fuck. 아 월세 보증은 못 빼요. 월세 보증금 빼면 월세 올라가요. 모공만 문제가 아니라 그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절충,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 솔직히 말이 안 된다. 그쵸, 말이 안 되죠. 와, 저 렌즈 사고 정지당하면 진짜 현타 진짜 시게 오겠다. 그러면 이제 아, 내 월세 언니 정말요? Why you need a new lens? 왜 new 렌즈가 필요한가요? 설명.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렌즈. 이게 바로 발광상식용 제일 합리적인 문화주. 기본 렌즈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 번들 렌즈. 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기본 렌즈가 네. 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 이런 He saying basic lens have limited limit 한계가 있다. 지금 보면은 마이크도 초점이 잘 안 들어가고 지금 사람 말고는 초점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포커싱의 값을 원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렌즈를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뒤에 가방 글자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원한다 하면은 단렌즈를 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혹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성비. 지금 여기 지금 553,000원 가성비. 나는 돈이 좀 넘쳐난다. 네. 넘쳐나지 않아요. 빚이 많아요. 저 아직 진짜 못 갚은 빚이 많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얘는 좀 그렇잖아. 그쵸. 컴퓨터 한 대 값이야. 렌즈 하나에 컴퓨터 한 대를 태울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이제 후보군이 약 이렇게 두 개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얘도 좀 비싸. 비싸죠. 그리고 줌이 필요하면 이걸 사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줌 필요하면. 근데 줌이 딱히 크게 필요 안 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저거 그냥 단렌즈. 어. 저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RS?
R. RP, RP. RP에 딱. 그러면은 지금이 딱 55만 원 이 화각이에요. 딱. 지금 푸지 딱 요 지금 화면. 근데 요 배치도 이제 바꿔야겠죠. 너무 좀 가깝다 싶으면 카메라를 좀 더 뒤로 밀어야 될 거고. 그리고 모니터함이 없으니까 조금 그시기하다. 모니터 안도 해야 되죠. 살 거 많네. 너무 많죠. 어떡해요? 모니터가 여기도 두 개 있고 저기도 두 개 있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잘 안 쓴다 하니까 여기 하면 이제 모니터함 두 개 사야죠. 모니터함도 사야 돼. 렌즈도 사야 돼. 쟤도 AS 보내야 돼. 아니 그 렌즈 시그마 렌즈 보내야 돼요. 아 근데 다 필요한 거라서 나도 사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카메라는 삼각대 쓰고 있어요. 삼각대. 그 999 H류 그런 류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폐지 주절 다녀올게. 일단 오늘 밤에는 배터리 운전 가고. 진짜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나 웬만하면 아끼려 했는데 더 이상 이런 마이크처럼 쓸데없는 데 돈 안 쓰려 했는데 사야 될 것 같아. 렌즈는 사는 게 확실히 좋긴 해요. 맞아요. 렌즈 진짜 필요해요. 렌즈는 지금. 확실히 사는 게 좋고. 감사합니다. 마이크는 이 마이크도 좋은 거래요. 이거 좋아요. 이거 SM58이에요. SM58 마이크에 지원해 주네. 이거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저 노래 부를 때 쓰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마이크 베스트셀러라고 해야겠죠? 네네 세팅 해주시고 계세요. 이거 되게 좋은 마이크예요. 지금 힘드면 마이크를 아니 별로 안 힘들어. 근데 힘들어 별로 안 힘들어. 진짜 중고로 파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나는 중고로 물건을 못 팔겠어. 팔다가 나 알아보면 어떡해. 연예인 병이긴 한데 너무 귀찮고 힘들 것 근데 같아. 근데 혹시 이거 원래 이렇게 까딱까딱 소리 나요? 모르죠. 몇 번 떨궈서 생기는 거. 방금도 떨궜죠. 약간 그 유격이 좀 있네. 그 힘으로 열려요? 아 쪼이는 거죠. 여는 게 아니라. 이제 안 나죠? 오. 이제 안 나죠? 안 나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아 근데 이거 커스텀 마이크라 이거 어떻게 달 수도 없겠다 이거. 너무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 마이크? 이건 그냥 둬야겠다 이거는. 만들 사람 대충 받아요. 아 이거 벗겨질까 봐. 요거 여기 베리 스윗 올 데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 벗겨질까 봐
얘는 그냥 스탠드 해놓고. 매달아, 매달아.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필요 없는 아이야. 아이야. 다 들린 거는? 다 들린대요. 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호스팅 할게요. 호스팅 호스팅 도와주세요. 셀프 호스팅. 왜 또 빈소리. 아니 올 때마다 갖고 오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까 초밥 먹었어요. 저희 밥 먹고 일하고 있어요. 비싼 거 많냐고. 네. 그 몰랐거든요. 아니 갑자기 오자마자 밥부터 먹고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보통 이렇게 막 빨리 밥을 시키진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 이쯤 되면 지금 시켜요.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배가 고프니까 슬슬 시키는데 일단 오자마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밥부터 먹을래요. 그래서 왜라고 했죠. 왜일까? 왠지는 예. 네. 왠지는 일단 아실 거예요. 네, 왜일까? 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일단 매겨놓고 Person greed no limit. 사람의 욕심에 한계가 없다. 도망가게 할래 할래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제 끝난 거죠. 밥을 먹으면 안 됐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제 끝난 거죠. 왜? 최소 배당금을 채우려고 아니 오해 금지. 아 하긴 그쵸 최소 주문 금액이 좀 세긴 해요. 네, 좀 세긴 한데. 네. 미니멈 오더 프라이스 좀 있죠. 그쵸. 하나만 가지고는 보통 잘 안 와요. 얘도 빼버릴까? 뭘 빼요? 아니 지금 필터가 살짝 다른 것 같아서. 네. 필터를 그럼 아예 딴거 할까 볼까? 지금 보면은 사랑하는 거 알지? 호스트 아. please. I want to turn off this stream and focus this setting. 호스팅 좀 해주세요. 레이드. 요거 어때요? Help me. 오. 자, 아니 지금 상태에서. 네. 좋아요. 여기 더 나아요? 네. 딱 보정이 확 되는 기분이라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일단 이렇게 놓고. 좀 대비가 세긴 하지만. Raid started. Thank you. 고마워요. If you interesting my setting more, come to the this is stream. 그럼 저것도 지금 제 그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제 투네랑. 네. 아하. 이거는 다 연결돼 있어. Art, tone art connected with mine. 그래서 여태 계속 나왔잖아요. 아 여기 끄는 중 배터리가 없어서.